안녕하세요. 푸르지오 부동산 전문가 진효진입니다. 아파트 거래를 할 때 꼭 정산하셔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바로 단기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면 중개사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좀 더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유의하셔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시설물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매월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은 아파트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관리비를 통해 부과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교체나 보수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동안 납부해온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 중 매매가 일어나 임대인이 바뀌게 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요. 매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합산하여 정산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 거래 시 유의하셔야 하는 선수관리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의 첫 입주 시점에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 세대가 입주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는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 입주 시에는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입주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미리 거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선수금, 관리예치금, 선수예치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전용 면적 평당 5,0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책정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한번 지불되면 아파트 멸실 시점까지 반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한을 승계해주고 선수관리비를 돌려받는 형태로 정산하게 됩니다. 아파트 최초 소유자가 선수관리금을 관리사무소에 지불을 하고 난 뒤 그 매수인은 또 그 다음 매수인에게 계속 정산을 받아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멸실되는 시점에 매수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환불받아 나가는 게 선수관리금입니다. 선수관리비를 정산할 때 그 금액을 증빙하는 영수증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정산 방법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꼭이요!